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무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오늘의 집도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과 고급 마감재까지, 그리고 주차장 공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인데요, 정말 사이즈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약을 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빠르게 오늘의 집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그 명성 그대로 실내 구조부터 마감재까지, 그리고 주차 공간까지 정말 넉넉한 넓은 슬림타입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전실 공간부터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 공간 넉넉합니다. 키 큰 장 세 칸인데 중간에 전실 거울장도 있죠. 안쪽 공간도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옆쪽 공간으로도 위에 두 칸, 밑에 두 칸, 중간에 허리 선반까지 이 폭도 넉넉하고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부 단차 시공은요, 기억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 신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바닥은 포세인탈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우리 집 주문은요, 화이트 컬러의 3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고요. 전실 들어오시면 바로 옆쪽에 일괄수동 스위치도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오늘의 우리 집을 소개를 할게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렇게 진열장이 매립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연출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우리 집 3번 방,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반대쪽 편에는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 더 들어가면요, 여기는 우리 집 2번 방이 사이즈 좋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요, 정말 좋은데요, 실내 팬트리 공간인데 수납 정말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우리 집 메인 욕실, 그리고 앵글을 돌리면요, 와, 정말 널찍한 거실 공간이 바로 막힘없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도 이렇게 환기창, 채광창이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탁 트이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방 공간도 정말 좋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집은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나무톤이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면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고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벽지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태가 오랫동안 보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층고 자체도 정말 높습니다. 예, 2600, 2m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환기나 철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진열장, 우리 집에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죠. 예, 여기 안에는요, 뭐 비싼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비싼 그릇 이런 거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하부장도 수납장 공간이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수납장 공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되게 멋있게 보이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만나볼 3번 방도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거든요. 이 현장은요, 파주나 고양이나 다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집 3번방부터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요, 외부 환기창 보세요. 정말 와이드하게 널찍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정말 최강 걱정,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각방마다 시스템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한 창가 자리는요, 열자가 넘습니다. 3100, 벽체도요 넉넉해요. 2900. 가구 배치도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집 3번 방에는 이렇게 매립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옷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은요,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도 가능해요. 빠르게 우리 집 3번 방 만나보셨고요. 반대쪽 공간 벽체는 이렇게 웨인스코팅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번 방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1번 방도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죠. 환기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죠. 예, 창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한 창가 자리는요, 3600, 12자 장이 다 들어가죠. 벽체 공간도 넉넉합니다. 3400. 이 집은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넉넉한 대형 침대 놓으시더라도 이쪽에 티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벽걸이 TV를 놓고 TV를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공간이 넉넉하고 천정 띄움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파주로 오셔서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진짜 웬만한 옷들 다 수납 가능하고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고 시스템 창호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앞쪽으로는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파우더 하부장과 대형 거울, 의자만 갖다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입니다. 여기도 사이즈 정말 넉넉하고요. 파티션이 쳐져 있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네요. 매립 선반이 있기 때문에 목욕용품 충분히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반건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앞쪽 공간은요, 세면대 변기, 세컨 욕실 공간인데도 이렇게 넉넉한 대형 수건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공간이 정말 좋네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집일 것 같은데요. 2번 방도 보실게요. 와, 우리 집 2번 방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구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옷장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2번 방은 별도의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매립장이, 와, 공간 정말 좋네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널찍하고요. 이 반대쪽 공간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과 외부 환기창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성인 자녀 방으로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와, 이번 방 근데 사이즈 정말 좋네요. 자, 근데 우리 집은요, 침실 공간만 있냐? 아니에요. 널찍한 팬트리장도 있습니다. 진짜 이 집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네요. 공간 공간마다 다 넉넉하고요. 흔한 공간도 넉넉합니다. 여기는요, 집에 웬만한 가전용품, 잔짐, 뭐 실제로도 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디귿자 동선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수납 선반 공간 이용하셔도 좋아요. 정말 사이즈가 좋네요. 정말 이 집은요, 좋다 좋다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메뉴실 공간도 보실게요. 정말 좋은지. 와, 우리 집 메뉴실 공간도 정말 좋네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샤워 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방어가 되고요. 거실로 이용되는 앞쪽 공간도 넉넉합니다. 비대형 변기와 세면대, 젠다의 선반과 대형 수건장까지. 사이즈가 메뉴실 공간과 세컨용실 공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긴 복도 공간의 끝에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넓은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넉넉한 거실 폭 보이시나요? 우리 집 거실 폭은요, 5m 70이나 나와요. 정말 넉넉하고 개방감 좋은 거실창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통창이에요. 밑에 부분까지 다 사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끝내줍니다. 아톨 공간도 대형 TV에 놓고 보실 수 있겠죠. 이 공간은요, 3m에 열자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전면창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죠. 이 쇼파월 놓을 수 있는 공간, 아치형으로 해서 3개나 환기 채광이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집이 뻥 뚫려 있고 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고 계시고요. 넉넉한 4인 소파에서 TV 보시는 거리감도 정말 좋기 때문에 눈이 전혀 안 아프실 거고요. 넉넉한 주방 공간도 보실게요. 우리 집 식탁 공간도 정말 좋죠. 비스코프 가전 라인 빌트인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상부장, 상부 수납장 넣어드렸습니다. 식탁 공간은요, 이렇게 넉넉하게 6인용 식탁 바로 놓으셔도 되는데요. 세로로 해서 놓으셔도 4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일랜드 식탁 공간과 주방 상판 라인 D자 구조인데 어머님들 동선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게 음식하시면 되시고요. 주방 창도 이쪽과 이쪽 양쪽 다 나 있습니다. 문 열어놓으시면요, 환기 바로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공간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도 있고요. 19 하이라이트도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바로 샤브샤브 같은 것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상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다 넣어드렸고요. 사각형 싱크볼, 오픈형 수전, 빌트인 식기세척기와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히든후드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스 배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연두실 공간도,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 1등급 린나이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도 8개 2벌,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수납 공간도 여기저기 다 놓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집, 그러니까 계약이 빨리 되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집 잘 보셨나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화주시 야당동에서는 가장 대장주인 신축 현장, 신축 빌라 단지에 입지해 있습니다. 넓은 구조와 넉넉한 수납 공간, 주차 공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픈하자마자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현장 3룸 타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준층 세대로 3룸은요,
분양 금액이 3억대 후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시에는 입주금 2천.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요, 영상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요, 실매물 현장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하나하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집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